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8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산업부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부제로 한국 원전 홍보, 원전 기술 수출 경쟁력 강화, 수주정보 제공 등을 위해 2022년 원전 수출 기반 구축 사업 47.9억 원 지원이라는 이런 주제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가끔 이제 주가가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거나 그런 상황이 좀 있는데요. 해당 이런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한 민간의 노력이 본격 추진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국내 원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해 총 47.9억 원, 국비는 33.2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원전 수출 기반 구축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원전 수출 기반 구축 사업 개요를 한번 보시면요. 사업 목적이 원자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수주 가능성의 제고, 그리고 기간과 규모는 2011년부터 계속이고요. 2022년 보면은 47.9억 원이고요. 시행 주체는 산업부, 그리고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등이라고 하고요. 주요 내용 보면은 국제협력 및 홍보, 국내 역량 강화, 그리고 마지막 정책 시장 연구 등이 있습니다. 산업부는 최근 전 세계적 탄소 중립 기조 확산과 에너지 안보 중요성 증가 등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원전 수출이 원전 생태계 복원과 국부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요. 동사업을 활용해 민간의 수주 역량을 총 결집해서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체코, 폴란드 등 원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원전 수출, 네트워크를 구축, 그리고 기자재 수출 지원,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수주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로 원전 수출의 로드쇼인데, 원전 수출 대상국 정부 산업계, 학계 주요 인사를 초청, 하고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한국의 원전의 이미지 제고 및 기술력을 홍보한다고 합니다. 해당 원전 로드쇼 개최하고 행사 참가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소 중견기업 해외 전시회 참석 지원인데요.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컨설팅 등 국내 중소 중견 원전 기업들의 해외 기자재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별 수출 희망 조사, 희망 국가 조사죠. 그리고 수출 절차 연구 정보 제공. 이렇게 되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전 및 기자재 발주 정보의 입수고요. 그리고 수출 경쟁국 정보 제공 등 원전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부 박동일 원전산업정책관은 신규 원전 및 기자재 수주는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원전의 우수성과 경제성에 대한 홍보와 외교적 수주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간 공동의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도 만들어 조속히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정권이 교체되세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해당 원전 관련해서 좀 억누르는 그런 기조였는데요. 이제 바뀌어서 탄소 중립의 시대에 맞춰서 지금 원전 수출을 위해서 구축 사업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 원전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좀더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 알짜 기업들이 있는지 조사해 보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투자해 보시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눈여겨봐야 될그 산업 분야인 것 같아 보이네요. 해당 원전 수출 기반 구축사업 개요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 협력, 국내 역량 강화, 정보 인프라 구축, IAEA 협력, 해당 예산액이나 이렇게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산업부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좋은 소식, 그리고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